자, 이제는 몸통을 바느질을 할 텐데, 몸통을 바느질을 하기 전에 윗지느러미와 아랫지느러미를 끼운 상태에서 바느질을 해야 합니다. 겉면으로 돌려서 윗지느러미의 방향을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뒤집어서 이 부분에다가 가홈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느러미가 바느질할 때 움직이지 말라고 해주는 겁니다. 매듭은 안 지어도 됩니다. 색깔 있는 실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느질이 완성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 지느러미들은 완성이 된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매달려 있어야 바느질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약간 겹쳐서 가움질을 해줍니다. 이 바느질한 선 윗부분으로 해줘야 안 보이겠죠, 실이. 자, 이렇게 가움질을 해놓고 매듭 짓지 말고 그냥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겉면과 겉면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이 표시된 부분을 따라서 시침핀을 꽂아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균형을 맞춘 예쁜 물고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준 다음에 여기 5번에서 6번은 창구멍이에요. 최대한 천의 색깔과 비슷한 색으로 바느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한 회색이니까 실도 연한 회색으로 선택을 하셔서 여기 5번에서부터 6번까지 반박음질로 촘촘하게 해줍니다. 자, 5번에 바늘을 꽂고 한땀 뜨고 또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또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자, 앞뒤 선을 정확하게 잘 맞춰가면서 바느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끼워져 있어서 두꺼운 부분은 더 촘촘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빙 돌아서 6번까지 옵니다. 자, 6번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6번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6번에서 실을 동그랗게 하고 바늘로 한땀 떠서 바늘을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런 작업 두번 해주고 실의 길이는 시점만큼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선 따라서 앞뒤 선이 잘 맞게 촘촘하게 바느질을 한 다음에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나중에 이쪽은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기 전에 가움질을 해주고 나중에 뜯어낼 실이에요. 매듭 없이 실을 잘라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입 부분에 윤곽이 잘 살으라고 조금 파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꼬리 부분으로 뒤집습니다. 겸자를 이용해서 살살 뒤집어서 지느러미들이 이렇게 나오게 하면 빨리 뒤집어져요. 자, 뭉툭한 끝으로, 겸자의 뭉툭한 끝으로 시접들을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다 지느러미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꼬리를 끼울 건데, 꼬리를 끼우기 전에 어느 정도 솜을 넣어줘야 됩니다. 솜은 방울솜을 이용합니다. 방울솜이 인형 같은 소품에 넣기에 제일 좋아요. 부름솜은 좀 별로예요. 자, 방울솜을 빵빵하게 넣으면 촉감도 별로고 안 예뻐요.
어느 정도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하다라는 정도로 넣어줘야 합니다. 한 3분의 2 정도 솜을 넣고 이제 꼬리를 넣을 겁니다. 자, 꼬리를 약간 이런 식으로 겹치게 한 다음에 얘도 끼워넣기 전에 가움질을 해주세요. 움직이지 말라고. 겹치게 해놓은 상태에서 대충 꼬리의 위치를 고정을 해줍니다. 얘는 나중에 뜯어낼 실이에요. 자, 이렇게 한 뒤에 겸자를 이용해서 이 꼬리 부분으로 얘네들을 넣어줘요. 자, 이렇게 얘네들을 넣어준 다음에 먼저 움직이지 말라고 시즌핀으로 고정을 해주고 뒷부분도 고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솜을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꾹 잡고 이제 이 부분을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시접 안으로 바늘을 넣고 이 끝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끝부분으로 나와서 바늘로 시접을 접어가면서 공그르기를 해줍니다. 몸통 천에서 꼬리 천으로 나와서 한땀 들어 올리고 이선 따라서 이렇게 공그르기를 해줍니다. 매끄럽게 공그르기를 해준 다음에 반절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실은 바늘에다 끼운 채로 놔두고 부족했던 솜을 넣어줍니다. 마지막 솜을 넣고 다시 이쪽에서 공그르기를 마저 합니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표시해놨던 실들은 그래서 색깔 있는 실로 하라는 거예요. 빼주고 마무리를 지으러 끝까지 갑니다. 자, 다 왔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끝부분에서 한번 매듭을 져줍니다. 매듭을 짓고 실을 끊지 말고 이제 눈을 달아주러 갑니다. 눈까지 와서 바늘에 비즈를 넣고 다른 쪽 눈으로 갑니다. 이렇게 윤곽이 좀 생기게 잡아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꽉 누르고 매듭을 이곳에서 한번 져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을 바늘에 꿰어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다른 쪽에 가서 다시 한번 두번 해줘도 돼요. 자, 이제 매듭을 질어 잘 표시가 안 나는 지느러미 뒤쪽으로 갑니다. 지느러미 뒤쪽에서 살짝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매듭을 두번 지어주고 표시 안 나게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로 바늘을 넣어서 멀리서 빼줍니다. 실밥이 표시 안 나게요. 그런 다음에 약간 실을 잡아당기면서 바짝 잘라줍니다. 자, 드디어 예쁘고 귀엽고 앙증맞은 물고기 인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물고기 인형들 많이 만들어서 원 벽걸이식으로 만들어도 예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예쁜 인형이나 예쁜 소품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